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표가 수리된 직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이걸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인으로선 장관까지만 하고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지킨 셈인데 학생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마지막으로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이 그제 저녁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했다며 어제부로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무직 휴직은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가 소멸된다며 30일 이내 복직 신청을 하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사표는 그제 오후 5시 38분 수리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표 수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대에 복직원을 팩스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빠른 복직을 두고 학생들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쪽과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이 뭐가 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2학기가 시작돼 강의를 새로 개설할 수 없는 만큼 조 전 장관은 내년 1학기 개강 전까지 연구 교수로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